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 촛불행동 상임대표 은호군입니다. 광주 전남 촛불행동은 지난 9월 광주 전남 애국 시민의 이름으로 시국 선언을 하고 광주 전남 촛불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3.1혁명 이래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위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를 한 줌의 정치검찰 일당이 장악했습니다. 이 악당들은 제멋대로의 법 적용으로 사회 정의를 유린하고 경쟁자와 반대자를 위협하여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윤석열이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여 니물리안 행진국을 재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좀 달라지려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래는 영혼 결혼식의 주제음악이고 그 결혼식의 신부는 노동운동가였으며 신랑은 5.18 시민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정부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복지가 과연 보장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5.18 시민군이 외친 국가폭력으로부터 해방은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윤석열은 부자 감세를 통해 노동자, 서민, 청년, 노인을 위한 복지를 대폭 희생시켰습니다. 정치 군인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 검찰의 폭력이 횡행하는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말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기마귀 같은 쓰레기 검사나 제 마누라와 장모를 봐주는 불공정과 몰상식한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부르는 니물리안 행진곡을 5.18 영령들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5.18의 정신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 촛불 행동가 시민은 5.18 시민군의 정신에 따라 윤석열의 퇴진은 물론 퇴진 이후에도 촛불혁명의 정신이 한반도 민주주의와 평화체제 안에서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한반도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 그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